prematurely ended my career. I thought out loud, but no one heard me say nothing isn't nothing, nothing something that's important to me. 커피를 좀 마실래? 커피 마실 사람? 저요, 저요, 저요. 커피 드실래요? 저요? 아니요, 오빠 괜찮아요, 저는. 근데 세영이가 네. 결혼식 사회 보고 그거 사회 보러 갔구나, 세영이. 올 때 된 거죠, 오빠? 하기 전에 오는 거죠? 오겠지? 설마? 요새 결혼식 진짜 많잖아. 네. 요새 샵에 가면 토요일 날 샵에 장난 가면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저 많더라. 진짜 아침에 가면 진짜 신랑 신부 우리 진짜 많아요. 손다방 급하려고 샵에 가면 맨 신랑 신부들 줄 서가지고 그래서 되게 막. 이상한 기분 들지 않아요? 막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매칭하고 커플 되기가 진짜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.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많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 무슨 또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요. 신랑들이 헤어 메이크업 하는 거 딱 보면 어색해요.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본 느낌이 있잖아요. 그치?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보지. 네. 그래서 막 어색해하면서 막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이제 막 신부들이 귀여워해주고 뭐 자기 여기 뭐 이렇게 좀 해 뭐 이런 거 하고 저 눈썹 좀 다듬어 드릴까요? 아이고 괜찮아요. 왜요? 눈썹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다듬어 봤기 때문에 맞아요. 그런 얘기들 막 하는 거 보면 그러시겠구나. 진짜로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아버지들이 또 메이크업할 때 더 웃겨. 진짜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바위같이 굳어있어 바위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하니까 세영이가 생각난다. 올라가서 기다릴까? 오 좋아요 오빠 날씨도 좋으니까 가자 가자. 어 날씨 너무 좋다. 날씨 너무 좋아 봄에 날씨 좋다. 아 세영이 걸어오는 거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? 오 누나 어디서부터 보이지? 너! 아 뭐야 우리 발견했어? 뭐야? 아니, 마침 저 너무 설정같이 뛰어오지 마! 야! 너 여기까지 걸었잖아! 봤어! 잘하고 왔어? 네, 아유 늦을까봐 강남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어요. 네. 빠르네. 야, 나 오늘도 선다방 얘기 엄청 얘기 들었네, 결혼식장 가서. 진짜? 다 선다방 얘기야. 선다방 얘기 하더라. 아, 진짜로. 그 막 주변에서 자꾸 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떻게 됐냐고. 근데 사실 정보는 모르잖아, 우리가. 모르지. 그래서 나도 누구한테 어떻게 됐대, 어떻게 됐대. 그러니까 잘 만나는 것 같대. 막 이런 얘기 들었어. 아, 오늘도 나 저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. 근데 어떻게 만났대? 16년 지기 친구야. 아? 대박이다. 여사친, 남사친 몇 살이야? 네.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거네? 네, 엄청 오래된. 거기도 특별해. 남동생이 피아노를 추는데 엄청 잘 치더라고요. 형보다는 못 쳤어요. 엄청 잘 쳐. 르르르르 하더니 주머니에서 마이크를 꺼내더니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를. 아, 동생은 반주만 하고? 무슨 노래, 무슨 노래? 신랑이 직접? I'm in love. 나 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. 그럼 16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좋아했다고. 지가 좋아한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거 딱 하는데 그 여자 피디님이 굉장히 좀 현장에서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런 피디인데 눈물을 갑자기 뚝뚝뚝 떨구는데 막 내가 그 이미지 체인지 되면서 야 나도 나중에 결혼할 때 뭔가 신부에게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니까 갑자기 뭔가 울컥하더라고 뭔가 사람이 그 보는 사람도 울잖아. 네. 어머니 뭐 다 울고 뭐 유경험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눈물을 정말 참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울어야 후회 안 한대. 나중에 사진 보면 나중에 후회한대. 그게 막 난리가 나고 검은 눈물만 흘러내리거든. 그래서 그 신부분들이 이제 눈물 나올 때는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. 눈물 이렇게 떨고 이렇게 떨거는 거야?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거잖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거더라고. 뚝뚝뚝뚝뚝 이렇게 신기하다.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. 예전에 막내 이모가 결혼했을 때 제가 그때는 10대였는데 제가 맨 끝에 앉아 있고 누나들이 쭉 앉았는데 다 우는 거예요. 이렇게 보니까 다 울어요. 그래갖고 뭐해? 내가 이랬어. 왜 울어? 이게 기쁜 일이잖아요.